They would take neither the glow of passion nor the tenderness of sentiment. 그들은 이 등장인물들이죠. 지금 스토리를 다 구상을 하고 있는 건데, 아, 이건 생생한 인물이 자꾸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열정의 빛, 열정은 좀 뜨겁죠. 그래서 글로우고요. 그 다음에 sentiment는 passion보다는 좀 약하니까 그냥 부드러움, tenderness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랬다. But retained all the rigidity of that corpses. 죽은 시체의 뻣뻣함만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나를 노려봅니다. 얼굴을 stared me in the face with a fixed and ghastly grin of contemptuous defiance. 고정된 귀신 같은 그 씨군는 그런 미소로 경멸하는 그 저항감을 띤 이런 미소를 띠고는 나를 노려봅니다. What have you to do with us? 대체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라고 이제 왜 우리 갖고 그래? 이런 거겠죠. That expression seemed to say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That little power, 그 보잘것없는 힘, you might once have possessed, 네가 한때 가졌을지도 모를, over the tribe of unrealities, 그 비현실의 종족들, 비현실의 종족들이라는 말은 이제 비현실이라는 건 스토리,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네가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종족들, 인물들이 있겠죠?에 대해서 네가 한때 가졌을지도 모를 그 보잘것없는 힘, 그거 is gone. 가버렸어. 왜냐? We have bartered it. barter 하면은 교환하다는 말이죠.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it 힘을 이거를 위해서 내가 바꿨잖아. 뭘 받고 바꿨냐면은 for a pittance of the public gold. 공적인 골드는 금전이란 말이죠. 공공의 금전. 지금도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잖아. 그거죠. pittance는 적은 급여입니다.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공공의 금전을 받고서 너 상상력 바꿔먹었잖아. 그런 거죠. 그러니 go and earn your wages. 봉급이나 받아쳐 먹어 이런 거죠. In short 한마디로 the almost torpid creatures. torpid 하면은 이 둔한 뻣뻣한인데요. 아직 이제 온전한 온기가 안 배에 안 도는 그런 겁니다. On my own fancy, 내 자신의 상상력 속에 거의 그 아직은 온기가 돌잖아 뻣뻣한 그 인물들이 treated me, 나를 꾸짖었습니다. With imbecility, 나의 무능을. And not without fair occasion. 그리고 거기에는 정당한 occasion, 근거, 이유가 without 없지는 not, 않았다. It was not merely during the 3 hours and a half. 그냥 이 동안만은 아니었다. 3시간 반. Which Uncle Sam claimed as his share of my daily life. 이 3시간 반이 뭐냐면 Uncle Sam이 내 일상의 삶 중에서 자신의 몫으로 주장한 Uncle Sam은 뭐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공직이죠. 미국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Uncle Sam이 등장하고 계속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직에서 지금 일해야 되는 게 하루 중 3시간 반입니다. 여기가 지금 it, that 강조 중에서 사이에 끼어 있는 강조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which부터 지금 읽은 daily life까지는 묶어서 앞에 있는 and the 3 hours and a half를 꾸며주는 걸로 보고요. 요 전체가 it, that 사이에 끼어 있는 강조된 부분입니다. That this wretched numbness held possession of me. Hold possession of 하면 뭘 사로잡다죠. 이런 비참한 무감각이 나를 사로잡은 것은 Uncle Sam이 내 일상의 삶 중에서 자신의 몫으로 주장한 그 3시간 반 동안만이 아니었다. It went with me on my seashore walks and rambles into the country. 그것은 그 무감각이죠. 무감각은 바닷가 산책이나 교외의 산보, ramble 하면은 걷기, 좀 약간 긴 산책, 소요 이런 뜻이 되겠고요. 말과 관련되는 건 이제 횡설수설, 뭐 길게 이어지는 그거를 ramble이라고 합니다. 네, 이럴 때에도 나와 함께 갔다, 나를 따라다녔다는 거죠. 나를 따라왔다. 그 다음에 또 부연하고 있습니다. Whenever, which was seldom and reluctantly, I bestir myself to seek that invigorating charm of nature. 이럴 때마다, 그런데 이 일이 드물고, reluctantly라고 그랬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건 거죠. 뭐가 그러냐면은, bestir myself, bestir oneself 하면은 분발하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운을 내서, 분발해서 뭘 하냐,
왜냐면은 to seek that invigorating charm of nature 자연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기운나게 하는 자연의 매력을 찾기 위해서 분발할 때마다 which used to give me such freshness and activity of thought 몸을 하곤 했죠. 나에게 그런 상쾌함과 활동성, 생각의 상쾌함과 활동성을 나에게 주고는 했던 기운나게 하는 자연의 매력. 뭐할 때마다 the moment that I stepped across the threshold of the old man's. old man's도 앞에 나온 얘기입니다. 신혼살림 하던 그 구목사관의 이름이 old man's라고 했죠. 네, 그 구목사관 old man's의 문지방을 가로질러 넘어가는 순간 내게 생각의 상쾌함, 사고의 상쾌함과 활동성 그와 같이 상쾌하고 활동적인 생각을 선사해 주던 그런 기운나게 하는, invigorating, 기운나게 하는 자연의 매력을 찾기 위해 내가 이제 힘을 내가지고서 나갈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 무기력감도 따라왔다는 건 거죠.